안녕하세요. 와인국 크리스탈입니다. 오늘 테이스팅할 와인은 저도 처음 보는 매우 생소한 와인이에요. 레이블을 딱 보는 순간 너무 테이스팅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 이유는 와인의 이름이 정말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함께 테이스팅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테이스팅할 와인의 이름은 My Love. You are as strong as Cabernet 2017 빈티지입니다. 제가 이 이름을 딱 보고, 아, 이게 정말 나에게 필요한 메시지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와인을 정말 마셔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테이스팅을 해볼게요. 근데 이 와인의 원산지를 얘기하자면 참 애매한 게이 와인은 스페인 남부의 포도를 가지고 양조는 프랑스 론에서 했거든요. 병입도 론에서 하고. 그럼 이 와인은 스페인 와인일까요? 아니면 프랑스 론의 와인일까요? 참 헷갈리죠? 우리나라의 주류법상에서는 와인을 병입해서 출시한 그 지역이 와인의 원산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와인은 프랑스 와인이라고 할게요. 어쨌든 까베르네 소비뇽 100%고 2017 빈티지입니다. 그리고 오크 숙성을 했어요. 아, 정말 색깔은 따를 때부터 정말 인텐스하고 스트롱한 다크 레드 컬러입니다. 색깔만 봐도 어느 정도 와인이 그 스트롱하다는 걸 느껴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향은 정말 그 다크베리류의 향들이 나는데요. 그 플럼이나 블랙커런트 그리고 지금 그 후추의 향과 함께 오크 바닐라 그 약간의 스모키한 풍미도 나오네요. 정말 스트롱해요. 강렬한 탄인, 정말 그 떫은 감의 탄인 같은 매우 스트롱한 탄인과 함께 오크 삼나무 향이 입안을 싹 감싸면서 정말 풀바디 와인입니다. 적당한 산도 그 무게감이 아주 좋고 스트롱해요. 맛있네요. 정말 강렬한 임팩트를 주는 와인입니다. 제 느낌으로는 론 와인의 캐릭터보다는 스페인 남부 레드 와인들의 캐릭터가 더 있는 것 같아요. 뭐 모나스트레 같은 그렇게 강렬한 품종들 있잖아요. 그것과 약간 비슷한 맥락에서 느껴지고요. 제가 만약 이 와인을 선물 받는다면 이 이름이 주는 메시지에서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을 것 같고 테이스팅하는 내내 그 까베르네 소비뇽이 주는 그 강렬한 캐릭터에 매료가 될것 같습니다. 아, 정말 제가 갖고 있었던 기대만큼 너무 멋지고 훌륭한 와인이네요. 그리고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와인을 한병 선물하면 정말 큰 응원의 메시지를 줄수 있을 것 같아요. My love, you are as strong as Cabernet. Cheers.